반갑습니다. 다풀단 문학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읽었는데 안 풀리는 경우를 없애보자. 제가 다볼단 문학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인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잘 읽으면 쉽다고 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아마도 다볼단 문학을 소화를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때요? 잘 읽으니까 보이는 게 다르죠? 아, 진짜로. 쉬워지잖아요. 근데 잘 읽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풀립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풀이 영역에서의 변별 요소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이 다풀단 문학 강좌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변별 요소 작용 패턴 분석인데 문학은 작품 난이도 조절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 언어와 매체 화작처럼 출제자들이 직접 만드는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점에 있는 문학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이 어려웠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이 있더라도 그게 뭐 출제자들의 희망사항이지 작가가 작품을 어렵게 써야지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구성이 자유로운 문항, 문제 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변별 패턴들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 두면 시험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독서에 비해 정형화된 논리 패턴들이 좀 많아요. 독서에도 몇개 있지만 문항은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풀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속도, 정확도 동시에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다풀단 문학의 목표입니다. 구성을 살펴볼까요? 수능 문학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훈련. 예. 독해를 안 하진 않습니다. 우리 다풀단 문학에서 독해 배웠던 것들 그대로 투영을 할 거예요. 하는데 풀이 과정의 상세한 설명이 좀더 초점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2005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평가기출문항을 선별적으로 다룹니다. 교재는 다풀단 문학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특징은 네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변별요소 분석하고 그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문항 구성이 발체문항 구성이 꽤 있습니다. 네, 제시문 하나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일부 문제만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전체 문항 구성도 꽤 있고요. 그리고 수업의 체계를 담은 해설지,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모든 강좌, 준비된 모든 강좌에 똑같습니다. 수업의 체계를 녹여서 해설을 해드린다. 왜? 국어는 읽고 공부해야 돼요. 제 얼굴을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자체 제논 문항 진행을 하는데. 저 발처문항 구성을 왜 그렇게 많이 다루냐? 단원 구성 보시면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제 1, 2, 3에서 발처문항을 좀 자세히 다뤄야 돼요. 이 개연성 판단과 필연성 판단, 이게 뭐냐면,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문제 중에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길 원하고, 어떤 문제는 필연성 여부를 판단하길 원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려면 풀 세트 구성보다는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보면 좋겠지요. 예. 네. 그래서 주제 2, 3도 마찬가지로 이 발췌문항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체 문항 풀이도 합니다. 하는데 발췌문항 있는 거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학 주제 4번은 발처문화 구성 없이 거의 다풀 세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특수성 이해 이 부분이 좀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동안 기출 분석이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 요소를 분석하는 것, 선택지와 제시문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는 것, 아마 이 수준에 머물렀을 텐데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갖는 속성, 그러니까 제시문 바깥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을 때 시험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작문항 하고, 좋아요. 단원별로는 이제작문항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파트에서는 출제 매뉴얼을 가져와서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학습 목표를 잡아드리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연습문항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담긴 패턴들을 분석하고 이어서 미니타임 어택. 두뇌 풀가동 파트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여러분이 머리를 써요. 안 그러면 기출분석한다고 세월아내월라 계속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15분 안에 볼수 있는 거는 15분 안에 봅시다. 그거를 길게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적용과제. 마찬가지 전부 다 기출입니다.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아, 이쯤 오시면 앞에 다볼난 과정들을 소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공부에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성적대로 구분하지 않고 심리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입니다. 나 글은 잘 읽는 것 같은데 문제 풀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스스로의 진단입니다. 스스로 진단하기에 이렇다면. 문제풀이 과정 속의 고민들 제가 싹다 없애드릴 겁니다. 여러분 문학 문제 풀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것은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다. 아니에요. 수능에 그런 게 있겠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 문제풀이 중심의 강좌에서 제가 없애드릴 거니까 오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독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문학에서는 채점하는 순간 이해되는 문제들이 있어. 뭔지 알죠? 내가 문제 풀 때, 아, 이러다가, 혹은 뭐, 그냥 아무런 인지도 없이 그냥 풀었는데, 틀렸어. 근데 답이 3번이래. 어, 3번이네. 바로 이해되는 거 있죠? 현장에서 왜 그렇게 못 할까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아, 실수했다. 나 아는 건데,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수능 때또 실수해요. 아, 이게, 이게 저주가 아니고 제가 수능 네번 봐서 알아요. 애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다풀란 문학에서 그런 경험 깔끔하게 풀리는 경험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잔실수 많으면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출 고인물들을 위한 고인물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 보통 기출 문제 에 수학을 분석한다 그러면 수학 기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막 풀이 방법 다양하게 공부하시죠 근데 왜 독서랑 문학은 국어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풀이 길이 정답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시는 건데 아니에요 어렵다고 손꼽히는 문제들은 정답으로 향하는 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제 풀이 자체가 다양한 길이에요 여러분 느끼기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지겨워서 다시 보긴 봐야 되는데, 좀 색다른 시야에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문학 공부하실 때 내가, 아, 이거 아무리 해도 좀 찝찝한 게 계속 생긴다. 이게 그래. 내가 2번이 답인 것 같아. 근데 3번이 답이래. 납득은 하겠는데, 나 현장에서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찝찝함 있었죠? 예. 네. 여기서 제가 없애드릴게요. 오케이? 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